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수능 전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등 새로운 출제 방향 발표 이후에 치러진 만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각 영역별 출제 경향과 70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의 학습 방향 등을 김윤수 입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대형 입시학원들도 뭐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네.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전반적인 출제 경향과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9월 모평 이후 한 학생이 한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킬러는 없었지만 네. 나를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겠다는 사람들만 40명이 생겼다. 즉, 이 학생이 이번 9월 모의평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중킬러 문항을 적당히 조절하여 난이도 조절이 아주 잘 된 시험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당국이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이번 모의 평가에서 변화가 좀 있었나요? 실제 보면은 킬러 문항이 많이 배제는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이 배제되다 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킬러 문항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먼저 합법과 작문을 지난 수능과 올 9월 모의 평가의 정답률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을 15문항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즉, 올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의 정답률은 32%였습니다. 전체 중에서 네. 3분의 1을 맞췄다 그죠? 오, 그럼 좀 쉬운 편? 네, 쉬운 편이었죠. 네, 네. 그런데 지난 수능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 정답률이 15%였습니다. 아, 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었죠. 네. 5개 중에 한 개를 소위 말하는 찍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0%인데 그쵸. 그보다 낮은 문항이니까 킬러 문항이었죠. 그리고 전체 국어 문항이 45문항인데 45문항 중 15번째로 어려웠던 문항.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지난 수능에서 정답률이 75%였습니다. 네. 그러면 75%면 어떻습니까? 전체 학생의 4분의 3이 맞췄다 그죠? 네네. 그런데 이 문항이 이번에는 57%도 낮아졌습니다. 무려 18%가 낮아지다 보니까 네. 중위권 학생들한테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었죠. 네. 즉, 소위 말하면 어려운 문항의 난이도 낮추고 네. 중간 난이도를 높여서 네.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게 이번 합법과 작문이었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와 매체에서도 실제 1등급 언어와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능과 비교했을 때 그냥 정답률이 높았던 8번째가 지난 수능에서는 44%였고 네. 뭐 9번째 문항부터는 정답률이 58%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네. 어렵던 문제도 학생들이 반 이상 푼 문제가 거의 37문항은 반 이상을 풀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보면은 어려웠던 문항 중 11번째가 정답률이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쉬운 문항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중간 학생들이 푸는 문제가 없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언어와 매체에서도 1등급 컷은 지난 수능과 비교했을 때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4등급, 5등급, 6등급 차는 4등급에 비해 3배 큰 12점으로 나타나 중위권의 점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학 영역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지난 수능과 비교했으면 지난 수능에서는 정답률이 10% 이하인 문항이 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 9월 모의평가에서는 정답률이 10% 이하인 문항은 한 문제밖에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확률과 통계에서도 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문항들은 쉬워지고 즉 6번째 정도 문항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올해 9월 모의평가가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 네.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아 킬러 문항 대비보다는 중킬러 문항 대비 오히려 기본 개념에 충실한 학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능 당일에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컨디션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컨디션 조절에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성공하는 학생은 이번 9월 모평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약점을 파악하여 그 부분을 메꾸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실패하는 학생의 공통점은 9월 달 성적에 만족하여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못하는 학생입니다. 네네. 실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유시 유종은 많으나 유시 유종은 드물다. 이 네. 말은 학생들 입장에서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하나 마무리를 네. 못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수능에서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체력 관리 및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보완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슈 포커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김윤수 입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